안녕하세요. 여기는 송정찬입니다. 지금 어떤 앞에 나가서 몇 가지 기장군층에 좀 지적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송정찬입니다. 지금 내리 연못에 지금 이 주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산에다가 쏟아놓았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기장군청 이 흙면치로, 이 진흙면치로 마음이 시큼할 수 있겠네 이런 데 산에다가 갖다 붙겠죠. 왜 자연을 훼손을 했습니까?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장군청 진짜 너무하시네. 공무원 다시 비우세요. 썩은 공무원들 잘 아시겠습니까? 진짜 요거 자체는 진짜 아니다고 봅니다. 아무리, 야,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해. 진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예, 엄마. 진짜 이렇게 너무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청. 이거 내동 연못에 거 파가지고, 이래 산에다가 다니면서 지금 저 위에 한 군데, 요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이렇게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으면은 썩은 내가 많이 납니다. 썩은 내가 많이 나고, 그러고 기장군청은 빨리 이거를, 빨리 이 자체를, 썩은 흙을, 이거를 빨리 돈을 주스라도 산업 폐기물로 버리십니다. 이거는 기장군청에서 지금 불법으로 지금 이렇게 산에다가 갖다 놓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행정머리를 더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정머리를 더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묻고 싶네요. 진짜 하도 너무합니다.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연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예? 기장군청. 예, 썩어 빠진 공무원들. 예? 내가 얼마나 시기질 났으면 이런 영상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기장군청, 앞으로뿐이 아니라 계속 환경을 좀 살려주세요. 진짜 기장군청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따로 놨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빨리 좀 취하라, 기장군청.